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바지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for the last time.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왕이 은자한테 부고라는 거 아니야?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 얘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라니까. 뭘또 좋아해? 아니, 얘가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승우야? O2라고 써야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라. ing도 안 되고, rv. rv는 또 뭐예요? 원형도 안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니? rv가 원형이야, root verb. 동사 원형 말하는 거라고. 얘가 O4나 OG가 아니니까 여기 원형이 나올 순 없죠. 난 네가 대답하기를 애걸한다. 여러 번 했지만 answer 다음에 바로 목적어 나와야 돼요.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 to 써도 안 되는 거 아니야. answer는 타동사라. 이렇게 해서 있다. 얘가 3V 타라. 바로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앞부분에 샜어. 이게 청고시험에 나왔어요, answer이. 근데 이관제 아니야,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내 생각엔 1학기, 봄, 여름 이때쯤에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지금 대학교 4학년 된 애들. 아니, 너희도 그런 날이 와, 대학교 4학년. 자,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기를 마지막으로 내가 간청한다. The king said, 말했어요.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이게 무슨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You are already given the answers. 뭐 이러더라고요. 넌 이미 그 해답들을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You are already given the answers. 사형수 아니야? 같은 거예요. 비슷하네요. 넌 이미 대답 당했다. 이말 아니니. 되게 좋은 말이야, 이거. 아이고, 짧은 거 튀니까 좋다. 아니, 이게 쎄단 말이야, 이게. 이게,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태가 된 거잖아요. 얘는 현재 완료고, 얘는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been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 항상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히읗 쓴단 말이야. 시옷을 쓴단 말이야. 얘가 빠졌는데 이걸 못 알아보더라, 이거 아니니. 손톱 관리 좀 합시다. 예. They've already answered.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뭐가요? 현재 완료, have 나오면 pp 나오면 맞지. 이런단 말이야. 그들은 대답했었다. 뭘, 목적어가 없잖아. TV 안 봐? 얘는 목적어 있잖아. answer 다음에 목적어 있잖아. 얘는 answer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지금. have pp인데 목적어 나와야죠.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라고 다 수동태가 아니잖아, 얘들아. 이게 있으면 수동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들, 이 데이가 my questions잖아요. 아이고, 니는 예쁘게 해라. 그리고 얘가 three questions였잖아요, 또. 내 질문들이 세 개니까 복수고, 그것들은 이미 대답되어졌다. said the hermit. 그, 은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도치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어떤 때는 the hermit said라고 할수 있고요. 어떤 때는 said the hermit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험에 나오지 못해요. 뭐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원래대로 the hermit said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말은 여기 있는데 the hermit said라고 하기도 하고, 한 말은 여기 있는데 said the hermit이라고.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나왔으니까 도치 아니야. 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다.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니? The king asked. 얘는 이제 원래 모습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얘는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왔는데, 얘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고. 무슨 차이입니까? 없어. 이게 혹시 대명사일 때 뭐,
아니잖아, 둘 다. 그게 없어. 그냥 지 맘대로 시험이 안 나온다고. 시험이 안 나온단 말을 하면은 믿어줬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미 대답을 받았다니까. 내가 언제, 당신 언제 얘기했다고 내가 대답을 받았다는 거야?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 도치, 있네, 써있네. 직접 앞에서 전달 동사는 도치가 일어나는 전달 동사 said가 주어 hermes 앞에 위치한다. 선택적 도치이므로 위에 the king said, the king said는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선택적 도치를 전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준이 없고 시험에 안 나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안 나온다고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야. 지들이 누군가요? Wannabe인데 마음대로. If you hadn't helped me, you would've left, and then Matt would've attacked you. 이렇게 돼 있네요. 예, T 해야 돼요. 아, 여기 서술형 대비라고 써 있으니까 T라고 하는구나. 그, 니 맘대로 생각하세요. 이 가와 가접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이걸 T를 안 하면 너나 나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 이렇게 돼서 종속절이 하나 나오고 주절이 두개 나온 상황이다. 말하자면 두개 나온 거죠. 엔드가 있으니까. 얘는 가정법이라고 쓰는 거고요. 얘하고를 다 합쳐서 과거 완료라고 쓰는 거죠. 왔어. 너 혼자 왔어. 괜찮아. 오늘 다 늦게 와서 괜찮아.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애가 저런 맛이 있어요. 늦게 오면서 당당한 놈도 있어요. 별로 희한한 놈도 많아요. 그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저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 여기 not이 있고 여기 not이 없네. would have. 어우. 네, 주의하시라고요. 얘 직설법으로 바꿔야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이게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죽으라고 이거 했는데 시험이 안 나와서 선생님.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 넌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워. 이번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 시제가 안돼 있으면 너 되게 어려워. 그 니네 맨날 외우라고 했던 게 if I had 500억 then I could have bought the bus company. 외우고 살라 그랬잖아. 그래서 because you helped me.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돕지 않았었었다면, 즉 네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not이 없잖아요. 여기 not인데 여기 not이 없잖아요. 옆에는 would be left. 여기 not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이거 아 깝깝하게 해놨네 진짜. 여기 not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not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not이 있어야 된다고. 얘가 얘로 연결되고 didn't에 얘가 not이 이렇게 연결돼야지. 집중해서 지금 써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저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다니까. 어떤 놈은 늦게 와서 당당하게 들어와요. 오늘 뭐 학교 늦게 끝났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러고 들어와요. 아우 얼마나 배기 싫으니. 아, 네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얘기한 거 아니야. 너가 안 했구나. 죄송하다고. 아이고, 괜찮아. 아니, 너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습사, 고3 말년 분위기? 인생 다 내로네처럼,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우, 정말. 걔가 그 다음에, 고3 지나고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되면 어디 가서 뭐 쫄을 것까지는 없어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 이렇게 하면서 신입생이라고 그럴 놈이, 고3에서는 학교에서 자기가 제일 학력이 높답시고 그러고 있어. 네가 학력이 높은 거지 선생님보다 네가 높아. 재밌는 애들만 하나 보면 정말 단순해요. 스무 넘으라는 거 아니야. 뭐 딴소리 하고 있어. 깜짝 놀랐네. 자 가자. 다시 집중해. If you hadn't helped me, 네가 왕인 네가 나 삽질하는 거 도왔잖아. 스페이드 가지고 난리 친 네가 와서 도와줄까 이러고 돕지 않았다면 네가 도왔기 때문에
You would have left. 네가 돕지 않았다면 떠났을 것이고. 어딜 떠나? 여기에 me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아니 이때 left는 자동사야. 떠났다. 근데 me가 있으면 타동사 되는 거야. 뭐 이따위에요 설명이.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자동사예요. 얘는 뭐뭐를 떠나다가 돼. 이렇게 되면 네가 삽 가지고 나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너가 일찍 떠났을 거 아니냐 이거야. 나를 네가 떠났을 텐데. 그렇다면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would have attacked you. 아마 너를 공격했었을 텐데. 다시 네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With digging. 땅 파는 거, help는 with 나와야 되나? 전치사 with 나오는 거야, help는. How can I help you with? 그런단 말이야. 끝에 with로 끝나, sorry. What can I help you with? 이런단 말이야. with가 나오면 그 뒤에 도와주는 행위가 나와요. You can help me with my homework.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숙제 가지고. 내 숙제로. 땅 파는 걸로 나를 도왔잖아요. 땅 파는 걸로 네가 나를 돕지 않았다면 너는 떠났었을 테고 나를. 그러면 그 남자가 너 기다리고 있다가 너 공격했었을 텐데. If you help, because you helped me. 네가 나를 도왔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너를 공격할 수가 없, 공격하지 않았던 거지. 기다리다가 우연히 네가 데려온 바디가드드라고 마주치는 바람에 걔들하고 싸우다가 그 남자가 상처를 입고 여기 와가지고 쓰러졌네. 네가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결국은 네가 너를 도운 거죠. 저 이 은자 입장에선 네가 나를 도운 것 같지만 네가 너를 도운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도 떠오르네요. 이게 얘들아 똑같이 서울대를 간 애가 있다면, 서울대를 나온 애가 있다면 회사에서 누굴 뽑냐면 뭐 어느 직장이건 착한 사람 뽑아요. 착한 사람. 면접을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착한 사람 뽑아야 돼. 봉사활동 많이 해더라 대학 다니면서. 착한 사람 뽑아요. 착한 사람. 삼성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뭐 아주대, 광운대, 그건 뭐 이상한 대학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이 훨씬 낫대. 서울대 뭐 나온 사람들은 완전히 따로 놀고 연대 고대는 파벌 지어서 놀고 어떨 때 보면은 광운대 아주대 이런 분들은 직원들이잖아. 되게 성실하고 뭐 시키면 일도 잘하고 그 지금 막 그룹의 조직의 동화가 되는데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 이기더라고. 그런 얘기를 아무리 나쁜 마음 갖고 있는 애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게 안 들어. 웃기고 있네. 세상이 착한 걸 어떻게 살아. 예,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착한 일을 했더니만 나이 많은 사람이 삽질하고 있네. 그 착한 일을 했더니만 결국 자기한테 돌아왔잖아요. 이게 뭐냐 쓰세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게 what절은 명사절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으로 막 돌아간 것이 간 것이 나중에 돌아오더라.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떡을 줬어. 그랬더니만 그 떡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업자득? 보통 선한 일을 했을 때 저렇게 돼요. 이거보다 좀 더 노골적인 예는 이거죠. You had it come. 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때 이트는 막연한 상황을 말해요. 네가 그거 로그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네가 그거 로그했어 이 말이라. You had it. 이건 오사 아니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고. 공부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열심히 한 거 결과가 오는 거고 제대로 안 한 거 그 결과가 오는 거고. 제발 이 말을 들을 때 좋은 결과길 바라요. You deserve it.
이때 이것도 그 상황이거나 디저브 뜻이 뭐니? 뭐뭐 받아 마땅하다. 아, 글씨 저래가지고 알아보겠니? 사진으로 본 애들은. 이건 좋게 얘기하면 you deserve. 아우, 너는 그런 대접 받을만 해. 정말 대단하니까 한 거야. 상장 받고 상금 받고 잘하. 너 그럴만 해. 나쁜 말로 하면은 넌 막 그런 일 당해도 싸단 마. 넌 그런 일 당해. 당해야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식의 의미까지 다,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가는 거 이거 다. 근데 보통 얘는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서 쓸 수 있죠. 외워. 본문도 아닌데 왜 외우라 그래요? 아, 그거 니 마음대로 하세요. 외워. 난 볼 거니까. 오늘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큰 의미는 두지 말되 점수가 좀 안 좋은 사람은 좀 각성해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되고요. 문제는 계속 하려고 하다가 막 올라가다가 이게 꼭 그런 애들을 내가 여러 번 봐서 그런 거야. 여기서 지금 막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프상에 가다가 이게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래.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해서 옛날에 고3 때 어떤 애가 모의고사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전과목 내가 1학년 때 담임했던 애인데 담임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아 얘는 수능이 고3 때야 그때가 수능이 한 6개월만 더 있다가 수능이 있다면 얘는 되게 도움이 되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야 수능에 이게 아마 더 있다가 수능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됐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6개월 얘기했거든 그때? 수능이 한 6개월만 더 뒤에 있었다면 많이 좋을 텐데 이게 온양 사는 애였어 기억이 나요 이름도 기억이 나네 지금 보시죠 이름도 기억이 나네 태 뭐라고 하는데 애 착해요 키도 크고 착해요 걔가 맨날 하는 말이 천안에 영화 보러 와요. 왜 온양엔 극장이 없니? 좀 그때 온양에 극장이 없었어. 그러던 때였어. 걔네가 44회지. 어쨌든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하더라고.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애들을 많이 내가 괴롭혀야겠다. 언제부터? 고1 때부터. 확 잡아야겠다. 이 6개월을 땡기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시기를 확 당겨서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시작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남의 인생 그 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인생까지 많이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굉장히 모질겠죠 공부시킨다고 니네한테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공부하라 하고 막 애들 막 엎드려 뻗치 시키고 그런 게 이유가 있어 얘들아 조금만 일찍 정신 차리고 조금만 일찍 덤벼들었으면 이런 얘기 안 들을 거 아니야? 아 형님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아니 끝날 때 그런 말 하면 무슨 소용 있어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딴 얘기 같지만 과연 이게 딴 얘기일까요? 오늘 모의고사 보고 성적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냥 무조건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학원을 다녀보시든가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일단 해결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자, 갑시다. 순삽 쓰시고요. 그러므로 얘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삽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시간 이게 일 아니었어 일? 티해야 될걸 이거 아마? 이 문장이 티일 거예요 티. 뒤에 비슷한 말이 또 나와서 그것도 T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New World Digging이다.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 준혁아? 아니 맨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
더 타임 웬이겠죠. 이때 웬은 문법선이, 얘는 세상에 문법선이 몇 개가 시작하냐면 얘한테 네모가로, 아, 보니까 네모가로 나와있죠. 동가로 꺽쇠가 시작해요. 꺽쇠는 여기서 닫아요. You are digging. 동가로 닫고 네가로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인 더 타임이 나왔고, 이때 웬은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웬이 나와서 선행사인 더 타임을 꾸며주는 해석은 뭐야? 뭐뭐 하는이잖아요. 뭐뭐 하는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뭐 하는 시간이었다예요. 어떤 시간?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땅 파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고요.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and helping me, 나를 돕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the most important person 나왔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뭐 이게 나온 거란 말이야. 얘가 1, 얘가 2.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과학자요, 뭐 전사요, 뭐 이런 게 대답이 나왔잖아. 근데 알고 봤다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야? 나를 도왔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자기 위주로 돌아가나 봐. 이 현장과 은장과. 네가 나 도왔을 때 내가 좀 편했거든. 그때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네 인생에서. 이게 말이 돼?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어 이 인간. 그러니까 왕따 받아가지고, 왕따 돼가지고 지금 어디 숲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은자가 아니라 따 아니야? 따? 가장 중요한 시간, 네가 나 도왔던 시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거든. 네가 날 도와줬지.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 아니 이것들이 서로 웃으면서 그냥 비웃고 있어. 야, 저 사람 또 시작했다, 또 신났다, 혼자 소설 쓰고 앉아있네, 저게 좋아? 뭐 이러고 있어. 이것들이 어디서 눈 마주치고 서로 웃고 있어. 이해해, 진정해. 네가 지금 뭔데 얘를 지금은 참아 이러고 있어. 가자.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거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거? 아니니? 반응이 왜 이래? 가자. 그러므로란 말인데 이런 것들이 있대. 아이 좋아요, 외우면 좋죠 뭐. 컨시퀀스 원래 결과적으로 아니야? 어? 야 여기 있잖아, 내 말이 맞지? 동현아 내 말 맞지? 뭐 타임이 이거 내 말 맞잖아. 그치? 너 김동현이랑 아무 상관없지? 어, 저 얼굴에서 인사 쓰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더 타임이 생략된 거라고요. 네가 땅을 파고 있던 시간. 여기에 관계부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우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해. 뭐 할 거야? He will be. He will. 니네 마더통에 써놓은 문장이 이거 아니야? He will make the food on the day when she will come tomorrow. 세 문장 쓸 거야. He will make the food when she. 그다음 뭐 써야 돼, 승우야? 와, 너 기억력 끝내준다. 이걸 어떻게 기억해? 이걸 문장을 기억 못해도 문법을 뭘 하는지 아니까 지금 대답을 한 거 아니야? 그치? 원어를 나트레임이죠. 아, 원어를 나트레임. 아주 좋아요. 그 내가 원하는 대답. 나중에 피자 한번 사줘야겠네. 그래, 그래. 배고플 때 얘기해. 자, 갑시다.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tomorrow.
아니, 마더텅 동영상을 다본 사람은. 야, 이거 띄어서 뭐줄 맞춰 쓰는 거안 보여? 줄 맞췄어, 줄 맞춰서 지금. 웬 커미어 컴스. 지금도 연락오는 중3 애들이 있는데, 작년 생각이 나네요. 미친 듯이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중3 애들이, 어우 세상에, 두달 만에 그 마더텅을 다 끝낸 놈이 있고,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한 녀석은 아직도 사과를 보고 있대요. 어, 좀 빨리 해라, 뭐 이러는데, 넌 내년 이맘때 힘들지 않으면 좀 많이 해야 돼. 지금 시간 있을 때. 수학 때문에 너무 바쁘대. 아, 뭐, 뭐라고 할수 있나. 가자. 내가 무슨 예언자도 아닌데 자꾸 맞아 들어가니까. He will make the food on the day when she will come tomorrow. 아빠가 아마 음식을 만들어 줄 거래요. 그날에, 어떤 날에? 딸이 내일 오는 그날에. 이때 외에는 부사, 다 부사예요, 다 부사. 다 부사인데, 이때 외에는 문법선이 동가로 갖춰져요. 얘는 관계부사야. 그 뜻이 뭐뭐 하는 이야. 얘는 앞에 뭐가 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the time when. 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the place where. 또 이, 저기 뭐야? 그, 이유가 나오는 게 나오는 성에서는 the reason why. 또 방식을 얘기하는 건 the way how.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the way how는 같이 쓸수 없지만. 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니까 when이 나와야죠. 뭐뭐뭐뭐 하는 날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는 he will make the food. 그는 음식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이제 딸이, 여자가 내일 올 때. 근데 이때 when부터 여기까지는 꺽쇠를 쳐요. 이때 when은 접속사예요. 얘는 뭐뭐 할 때란 뜻이에요. 딸이 내일 올 때. 근데 얘는 왜? 얘는 will come인데. 얘도 will come이잖아요? 왜냐면, 아니, tomorrow니까. 내일 언제 오냐? 이러니까, 내일이니까. 시제가 미래가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왜 comes냐 이거예요. tomorrow임에도. 얘는 왜 comes냐 이거예요. 이 when이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이건 지금 시간 부사절이에요. 뭐뭐 할 때. 시조부일 때 현재 시제가 미래랑 같은 거라 시조부 현재라고 해요. 내일 그 여자가 올때할때 will come 쓰면 안 돼요. 현재형 써야 돼요. 얘는 접속사예요. 얘네들을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얘가 앞에 시간 명사가 없잖아. 선생님, 아까 여기 더 타임 생략됐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네가 본능적으로 이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은 더 대, 그러니까 선행사가 보통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구별하는 거 지금 시험에 나올까 봐 하는 거예요. 왼부터 문법선이 뭐야 끝까지? 네가로 쳐야 돼요. 왜냐면 I don't know의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 남자를 모른다. I don't know him. 그러니까 네모가로 있어야 되잖아, 목적으로. 이 안에 명사절이 있다고. 이때 외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즉 간접문어 순에 의주동, 얘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할때 뜻이 뭐야? 언제, 이런 뜻 아니야? 언제 그 여자가 내일 올지, 내일 언제 온대, 몇 시에 온대? 난 모른단 말이야. 얘는 뜻이 뭐야?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요. 그 여자가 내일 올 때,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거다고. 얘는 그 여자가 내일 오는 날에, 내일 오는 날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날에 음식을 만들 거다고. 달라요, 셋이 와 웬이. 이 웬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높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니네가 비록 중학교 3학년 초에 그 지나갔던 마더텅 14가에 있는 거지만 고1도 풀기 쉽지 않, 구별하는 거 쉽지 않은 문제야. 몇번 써보세요. 이것도 보여줘야지, 중2, 중3 애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거 쓰잖아. 니네 썼잖아, 이거. 반복이야, 고등학교 가면.
갑시다. 여기 계속 나온단 말이야, 지금 왠이. 한번 정리해야죠, 이 왠은. 관계부사로 뭐뭐 하는 시간이 바로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야. 나를 돕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뭐 이래? 정작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왕인데, 왕보다 더 지가 더 대단하대. 약간, 이 지식인을 빙자한 또라이 아닌가 싶어요. 추후에 The Most Important Time 또 나오네. 1번 이것도 아마 T일걸요? Was 왼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 강현아? 이야, 왜 짜증나? 어? 너무 쉬운 거 모르고 짜증나? 왼부터 음퍼슨이 어떻게 된다고? 네모가로 동가로 확세. 동가로 네모가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네가 그 남자, 부상당한 남자를 care for, cared for, 보살폈었던 그 시간이었다. 아, 이제 좀 지가 창피한가 보죠. 내 얘기만 너무 하니까 빈티난다, 야. 좀 좋게 얘기하지. If you hadn't helped him. 아, 또 여기서 또 가정 뽑힌다면 쟤도 T지만, 아, 잠시만, 이 부분이 다 T야 얘들아. 이 부분이 다 T야. 얘도 다 T야 얘도. N은 또 이게 되네. If hadn't helped him, would have died. 여기에 낫이 있고 여긴 낫이 없네. 조심해서 쳐야지 여기 세모. 얘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안 나오냐? 나왔네요. 여기까지 외워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help 앞에 not이 없죠. 여기는 not이 있죠. 아이, 다른 학원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 쌍용고 3학년 애가 한달 전인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무조건 다 외우라 그래서 좀 깝깝했다고. 문장을 좀 분석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다니는 학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니네 학교는 깡그리 다 외울 필요도 있어, 교과서. 점수 잘 받고 싶으면 깡그리 외우세요. 깡그리 외우면 좀 나을 거예요. 청구는 웬만하면 문장 다 외우는 게 좋아요. 이 T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너무 허접한 거에서는 안 나올 테니까 좀 긴 거 위주로 외우세요. 하지만 TDN은 꼭 외워라. 네가 그 남자를 돕지 않았었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하는 거 지금. 그는 죽었었을 텐데, 그러면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러므로 그 남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남자를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 남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래. 왜? 죽지 않아서? 좀 말이 좀 약간 애매하죠. Helping him, 그 남자를 도운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해서 나온 이유가 뭐야? 결국은 뭐야? 옆에 있는 사람 그와의 시간, 그에게 했던 행동.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중요한 네가 해야 될 행동이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주는 게. 갑자기 집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네요. 잘 대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발 엄마 아빠하고 싸우지 마.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예, 그 얘기들이고요. 다른 건 크게 없네요. 내용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를 네가 간파하란 말이야. 뭐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네가 파악하라고.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나를 돕는, 은자를 돕는 시간, 음자가 가장 소중한 중요한 사람, 그리고 이 나를 돕는 행동이, 은자를 돕는 행동이 가장 중요한 일.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야? 네가 삽질하던 때고요. 왕이 은자도와 삽질하던 때고, 얘는 뭐야? 이제 도와주는 때 아니야? 그 부상당한 사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네가 그 병사를 도와, 아니 병사래, 그 부상당한 사람을 돌봤던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때는 그 사람이었고,
그렇게 돌봤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즉,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나오는데 깡그리 외워야 돼요, 저 부분은. 순삽이라고 써놨는데 한 문장인데 순삽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거 중요해요. 정독 7회 순서가 네가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를 이해할 정도까지 네가 반복해야 돼요. Remember, 기억해라.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중요한 시간은 한 번뿐이다. 그게 언제냐? Now래요.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너랑 함께 있는 사람이 is the most important person이다. And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is the most important thing이다. 얘도 T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뒤에 계속 T일 거라고. 다 T야, 다 T. 이게 이 글의 주제란 말이야. 별표여야 돼, 심지어. 이게 이 글의 주제야. 그래서 전통적으로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여러 사례들을 보면 마지막 문장이 보통 주제가 오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주관식으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아요.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세 개 연달아서 있는 T들은 다 외워야 돼. 내용도 다 비슷해요. 갑시다. 분석해 봅시다. 예, There is only one time there is. 그러니까 이때 타임이 1이고 그게 지금이래요. The person you with, the most important person이 2고요. 그게 네 옆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열심히 잘하는,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아니야? 옆에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자식들한테. 예, 정말 옆에 있을 때 잘 하셔야죠. 유일한 시간, 중요한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이때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한 애죠. 이때 with의 목적어가 얘거든. 그런데 that이 이 with가 앞에 대답으로 못 와요. 요 문장만 빼가지고 the person with you are is the most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티봐. 여기 있던 with가 이 전치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관계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뻔하잖아. 여기에 뭐 써야 돼? that을 못 쓰죠. 전치사 다음에 that이 못 오니까 with 다음에 that을 못 써요. 갑자기 뭐로 바뀌어야 돼? whom. 이때에 대해서는 얘들아 티봐 이퀄 표시하세요는 who도 가능하고 whom도 가능해요. who는 왜 가능합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인 티비 안 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with 다음에 오는 거잖아. 원래 얘가 여기로 가는 거잖아. 목적격이니까 whom이 맞는데 주격은 왜 씁니까? 이 자리하고 이 with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굳이 목적격 안 써도 발음이 훨씬 편해요. 후가 훈보다 발음이 편해. 그러니까 구어에서 이거 후를 많이 쓴단 말이야. Who you are with 이렇게 써도 되는데 with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with란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와야지 주격인 후는 안 된단 말이야. with who는 안 돼 얘들아. with whom 그러는 거야. that은 전치사 다음에 that이 못 오기 때문에 후나 that이 안 되고 위도 훈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됐도 되고 후도 되고 훈도 돼요. 원래는 훈만 되는 건데 왜 위드가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대시 가능하고 위드가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후가 발음이 편하잖아. 훈보다 후 쓰자. 외우셔야 돼요. 다 틴데 별표예요 얘네들. 필기하세요. 'And doing that person good' 동명사죠. 뭐라는 거야?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오형식인가봐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좋은 거를 하는 것은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서 예, 동명사 주어고요. 결론은 뭐야? 처음은 자기가 은자가 중요하네 그러다가 그 다음은 부상당한 사람이 중요하네 그러다가 아주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뭐 하냐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니네한테 잘해주면 같이 있으니까 잘해주려면 맨날 피자나 사주고 수업이고 나발이고 쪽지 시험이고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가장 중요하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순간 학교에서 죽으라고 버스 잘못 타가지고 늦게 타 난리치고 왔는데 피자 사줘. 어 제일 중요한 사람에 제일 중요한 일에 어? 왜 웃어? 김동현 씨 왜 웃어? 어? 자 anyway 네, 딴소리 좀 했고요. 아버지에게 그런 말 나올 것 같은데? 어디가 중요한데요? 아, that is important. 그럼 얘들아 논리적으로는 얘가 생략이 가능하지 않니?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미션 임파서블이 되는 거냐? 미션 임파서블 사이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써요 실제로. 여기 너무 짧아. 왜요? important 다음에 뭐 부사가 됐든 뭐든 쭉 뒤로 나와주면은 대리사 생략되는 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짧아. 굳이 생략 안 해. 짧은데 뭘 또 생각해. 왜 줄여. 그렇게 되는 거고요. be important가 matter나 count. 아 그래 좋아요. 이게 동사야 애들은. 중요하다라는 단어. 아이 뭐 외우면 좋지. 목적과 관계되면서 아 여기 써있네. 관계되면서 뭐, whom이나 which 외면서 The person with whom 나오잖아요. with whom 밖에 안 된다고. Do somebody good이 그거래요. 수거래요. 예. 그렇게 해서 5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까지 안 되겠네. 8명이라. 갑시다. 미터로 갑시다. 미터가 measure라는 뜻이에요. 이게 재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measure란 단어가 미터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예, 이게 여러 뜻인데 측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대책이란 뜻도 있고 척도란 아우 뜻이 많아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주로 나와요. 이 뜻 세 개는 꼭 외우라는 거고요. 예? 저희 멀지 236조 안 하지 않나요? 236조 안 했냐? 네. 238이네 이것도. 236으로 했다. 아 여기 해야 되네. 236 여기 해야 되네. 가자. Mercy라고 발음하고요. 일부 멀지각한 사람들은 Mercy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근데 Mercy라고 발음하죠. 발음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MERC는 얘는 이게 Reward 보상이란 뜻인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게 상업이란 뜻이에요. Commerce 할 때. 그러니까 돈에 관련돼서 보상을 베풀어 줌 해가지고 자비 하자 merciful 예 merciful 해가지고 자비로운 merciless 해가지고 무자비한. 아마 이 단어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일걸. ruthless 시험 보겠다 이거죠. 무자비한 The judge often showed mercy to young prisoners. 판사님이 가끔 보여주신대요 자비를. 누구에게? 젊은 수감자들에게. 수감자들한테 뭐하러 자비를 보여주나? 다 판결이 됐다는 거 아니야 수감자면? 미결승가 봐야지. We were lost at sea. 바다에서 길을 잃었어요. Be lost는 길을 잃다야. At the mercy of a harsh weather. 근데 at the mercy of는 뭐뭐의 좌우 좌지우지 돼요 이 말이야. harsh는 거친 사람 성격에도 쓰이고요. harsh 상황이 되는 게 되게 안 좋은 걸 harsh라고 그래요. 거친 weather에 좌지우지 돼서 우리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 난파됐다 이거네요. wrecked가 된 거죠.
하자. merge라는 단어가 물에 잠기다. 우리는 이거를 물에 빠뜨리다 해가지고 물바라고 합니다. 아, 아까 이게 이거 읽었구나 너. 그래서 안 웃었던 거구나. 난 이거를 merge라고 그런 줄 알고 아유 놀린 거였는데 왜 그런 거 같아? 여기 있구나. 그래 수호가 설마. merge라는 단어가 물바예요. 물에 빠뜨리다. 그러니까 빠져 흡수다 이렇게 되는 게 결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걸 쓰는 게 너한테 유리해요. merger and acquisition 이거 쓰는 게 유리해요. 시험은 안 보, 아, 시험 볼 수도 있어. 이거 보는 게 나아, 하는 게 나아요. 얘가 합병이야. 얘가 인수야.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수합병이라 그래요. 순서를 거꾸로 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보죠. 뭐, 근데 영어에서는 M&A라고 하죠. M&A. 초콜릿 이름이 아니야. M&A라고 하는 건 인수합병.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해서 합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기아자동차를 가다가 그 시설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같은 회사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뭐하니 그러니까 뭐 K5인가 K7인가가 그랜저급이냐 아니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이러면서 거의 비슷한 기술 쓰거든. 한 웅덩이에다 다 집어넣어 이 말이야. 물에 빠뜨리라고요. 그래서 이 말 쓴 거야. 다 한테 다 집어넣어. 잡탕처럼 짬뽕처럼 다 집어넣어. 홍합도 넣고 문어도 넣고 다 넣어. 오징어인가?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는다고요. merge 방금 했고요. This line is going to merge into one to the left 해가지고 이거 이쪽 선이 자동차 선이야. 뭐야 이 도로는 왼쪽에 있는 도로를 합쳐질 거죠. 왼쪽에 있는 도로가 합쳐질 거라고요. 넓어진다는 얘기겠죠. 내려갑니다. emerge는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쓱 하고 나오는 거야. 얼마나 무섭니? 잠겨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대요. 참고로 이거 옛날 버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어근이 나는 맨날 써줬는데 이게 옛날 버전에 이게 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버전 바뀌면서 이거 물에 빠져있던 게 밖으로 나오니까 나타나다 이건 뜻이 드러나다 됐고요. emergence하고 얘는 왜 이렇게 할까요? 참. 그러니까 emergence란 말과 emergency란 말이 비교돼야 돼요. 어구는 똑같아요. ence가 명접이고 ency가 명접인데 용례가 다른 것 뿐이야. 없다가 나타난 거니까 새로 등장했네. 출현이라는 뜻이 돼요. 얘는 그렇게 없다가 나타난 일인데 그거는 비상상황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고 같은 게 안 일어나면 좋죠.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나면 빨리 응급실에 가져서 없던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없던 게 생겼다는 뜻인데 얘는 비상상황을 말합니다. 너무 웃긴 게 어저께 SBS 뉴스인가를 보는데 이 강원도 강릉? 에서 중앙선에서 오는 차가 들어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 부딪힌 차가 고가도로야. 난간에서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에 걸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바로 화재가 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상상황이 나온 거죠. 왜 희한한 일이냐면 그거 내 대학교 후배가 거기 SBS에 있는데 걔 아직도 기자를 해요. 아직도 SBS 뭐 이래서 홍길동입니다 이러더라고. 쟤 아직도 일선에서 기자를 하네. 나이가 나보다 두 살인가 세 살 어린데 그러면 보통 국장이니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현장에 안 나갈 텐데 왜 다음 달 아 이번 달에 그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대학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물어봐야겠어. 걔 요즘 뭐하고 지내냐? 아직도 기자하냐? 진급이 안 됐냐? 50살이 넘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네요. 비상상 얘기하니까. 갑시다. emergent. 아, 얘는 ent가 형용사니까 신생이다. 얘 안 쓰여. 얘가 쓰여. 얘. 얘가 주로 쓰여. 얘가. 얘가 더 쎄. emerging. 이거 중요하대 얘들아. emergency하고 emergence
C하고 emergence 이거 구별해야 돼. emerge 내가 써주는 건 emergence, emerging, emergency야. 그래서 emergence 잘 안 나와 얘들아. It took some time for the whale again to emerge from the water. 물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죠. 이 문장을 외워야 될 걸요 아마. 이 문장은 외우는 게 너한테 유리해. 내가 이거 모든 이시라 한다고 할 때 얘기했을 걸요. 이거 나오면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 했었어요.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 혹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비인칭 주어라고도 합니다. 시간에 관련돼서. 그래서 얘는 투기 뜻이 뭐냐면 뭐뭐가 물결 표시 하는데 시간 등이 걸리다.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누가 for the whale이 의미상의 주어냐? 물 밖으로 나오는데 숨 쉬러 나올 때까지 오래 참고 있는 건가 보죠. KT's emergence from behind the stage. 예. 스테이지 뒤에서 KT가 출연했을 때 출현인가요? Startled everyone. Startle은 놀래키다예요. Start 아니야, Startle이야. An emergent emerging market.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을 emerging market이라고 하잖아요. 80년대 초반까지 70년대 후반까지 주계장막이라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나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등서평인가부터 시작하면서 개방, 개혁 이러면서 시장을 개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10억이 넘는 시장이 갑자기 생겨났다고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불렀다고요. 신생시장. 없었던 갑자기 10억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잖니. 10억이면 유럽인구 다 합쳐봐라. 10억 되나. 서브머지 아래로 물에 빠뜨리래요. 이거 너무 쉽잖아. 뭐 이래? 잠수하다? 이게 침전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감정들 완전히 갑시다. 이런 말로 본 적이 없는데요. How does a submarine submerge? 어떻게 submarine은 가라앉느냐? 별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얘들아. 별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요거. 요 별표 MERG는 별표 돼야 돼. 얘는 쎄. 별표 돼 있는 거 위주로 시험 볼 테니까 여기까지 시험에 넣자. 능률 235, 236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